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자, 오늘은 여대 4개 대학을 설명하겠습니다. 덕성여대와 동덕여대가 논술 100%고요. 서울여대 80%, 그 다음에 성신여대가 논술 90%인데, 이 4개 대학의 특징이 수능 최저가 낮아요. 그래서 수능 최저 맞추기가 쉽고, 심지어 논술도 100%니까 내신 낮은 친구들이 인서울 하기에 좋은 대학들입니다. 자, 일단, 덕성여대와 동덕여대가 논술 100%니까, 내신 7, 8, 9등급도 도전해볼 만한데, 이제 하나의 장벽 있죠.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과목, 수학, 영어, 탐구 과목이 있습니다.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죠. 자, 이러니까 이네개 영역 중에서 두 과목 평균 합치를 만들면 돼요. 두 과목 합치를 만들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뭐 수학이 아쉽게 5등급이라고 하고, 국어가 아쉽게 5등급이라고 합시다. 자,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영어나 사탐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영어가 3등급이고 사회탐구가 4등급이 나오면 이렇게 되면 합칠이 되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는 뭐 영어가 4등급이다. 그럼 뭐 탐구 하나가 3등급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혹시 뭐 탐구가 잘안 되고 또는 영어가 잘안 되는데 국어가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런 경우도 되는 거죠. 이렇게 뭐나 영어도 5등급이다. 근데 뭐 탐구가 하나 2등급이다. 그럼 어떻게든 합칠이 되는 구조죠. 이렇게. 그래서 한 과목만 잘해도 되는 겁니다. 자, 한 과목만 잘해도 합칠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덕성여대, 동덕여대고요. 다음 성신여대가 또이 합칠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서울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1개 3등급입니다. 국수영 중에 1개 3등급.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최저가 비슷한 대학끼리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덕여대입니다. 동덕여대. 논술은 90분 칩니다. 자, 동덕여대가 논술은 90분 동안 칩니다. 자, 언어 논술이 두 문항 출제되는데요. 두 문항. 그런데 그 안에 소문항이 각각 있습니다. 소문항이. 그러면 1번 문제 소문항이 두 개, 뭐 2번 문제 소문항이 두개 내지 세개 이렇게 갈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800자, 2번 800자에서 총 1600자를 씁니다. 자, 800자짜리 문제 두 개, 소문항으로 갈라지면 300자, 그다음에 500자 이렇게 씁니다. 300자, 500자 이렇게 작성합니다. 검정색 필기 국어 교정부 사용하면 됩니다. 자, 논술에서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21명 늘어나서 올해 179명에서 200명을 뽑네요. 200명을 뽑습니다. 자, 이제 주로 이해력이니까 독해력이 있는지,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고요. 내용적인 면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 핵심어를 정확히 쓰느냐. 자, 그러니까 핵심어 찾기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시문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와 문제 상황을 파악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종합적 서술 평가하는 겁니다. 맞춤법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어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시문의 특징은 주로 교과서 지문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교과서 내용을 조금 바꾸기도 합니다.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자, 주로 독서와 문법, 생윤, 그리고 윤리와 사상, 그리고 경제, 이런 다양한 제시문을 활용하고요. 제시문의 수준은 높잖아요. 논제도 쉬워요. 그래서 인문 분야 한 문제와 인문 문학 한 문제와 사회 계열의 한 문항, 그러니까 사탐 하나, 그다음에 뭐 국어 문학 하나 또는 비문학 하나 이렇게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계 자료 해석이 포함됩니다. 통계 자료 해석이 포함되고, 자, 그리고 분류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자료 해석 등 다양한 유형. 그래서 기본적으로 6유형, 6가지 기본 6유형이 전부 다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약, 분류, 비교, 비판, 설명, 견해 제시, 대안 제시. 뭐 이렇게 6가지 형식이 다 나옵니다. 소문항별로 풀기 때문에 사실상 소문항이 나오면요. 한 전체 총 문항이 4개에서 5개짜리, 뭐 300자, 500자짜리 푸는 셈이에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2시간 동안 1600자 푸는, 2시간이나 90분 만에 1600자를 풀어야 되니까 되게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정말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창의성을 발휘하지 마세요. 답안지에는 묻는 논제 요구사항 순서대로 답을 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답안지를 쓴다. 그런 거, 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묻는 말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24년도 기출문제와 모의논술 문제를 보면 분류,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대안제시, 견해제시, 자료해석 두루두루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6가지 기본 형식을 6형식을 전부 다 배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쌓기 바랍니다. 실제 출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렇게 1번이 1번, 2번, 2번이 다시 1번, 2번 쪼개졌고 묻는 말이 뭐 설명해라, 그 다음 대안 제시해라, 또 분류 요약해라, 요약 비판해라, 요약 비판해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무슨 언어적 의사소통,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그리고 모의논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 설명 200자, 그 다음에 400자, 다시 또 400자 이렇게 쪼개졌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이 소문항 3개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약 설명 비판 이렇게 나왔고요. 문제 2번이 두 개로 쪼개져서 300자와 500자로 쪼개지고 요약 비교 그리고 자료 해석 견해 제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동덕여대를 끝으로 하고 덕성여대 똑같이 논술 시간이 90분입니다. 자, 두 문항 똑같이 출제되고요. 글자 수가 500자짜리 두 개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 비하면 여기는 1600자를 쓰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어때요? 엄청 땡큐 쉬워요. 그래서 논술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 자체, 논술에 대한 부담이 아주 적어져요. 그 대신 잘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한다. 연필, 샤프, 지우개 사용 가능하고 교정부호 사용하고 수정액, 수정 테이프 사용 금지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교과서를 재활용해서, 그러니까 재구성해서 출제한다는 말은 교과서 지문을 좀 고친다 이 말이에요. 독서와 문법, 생윤, 또뭐 경제 다양한 지문 나옵니다. 제시문, 이런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분류, 요약, 뭐 설명, 비판, 평가, 대안 제시 복합적으로 출제되고, 여기서 특히 포인트가, 문학 제시문과 비문학 제시문 있죠. 요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해서 요약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삶의 태도를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고력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현력도 보겠다 하는 건데 덕성여대는 이런에 대한 논술에 대한 준비 부담을 많이 줄여줘서 시간은 90분 그리고 500자 500자에서 총 1000자 쓰는 거죠. 동덕여대에 비해서는 문제수도 적고 제시문도 짧고 제시문 개수도 작아요. 자, 500자 내외 짧은 논술 두 문항. 여러분이 부담이 전혀 없어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논제 요구 사항대로 답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나올 경우에 진짜 어렵습니다. 이 문학 작품에서 시가 나올 경우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함축과 비유가 많은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은 주로 요약. 그리고 요약, 분류, 설명, 그리고 평가, 비판 이런 기본적인 형태가 나옵니다. 우리한테 뭐 대안 제시를 하라거나 견해 제시를 하라는 것은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해력, 논증력, 표현력, 창의력은 뭐 논술의 원래 패키지고 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잘 쓰면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실제 출제를 보세요. 문제 1번 가해 논지를 토대로 나와 다를 설명하라 이렇게. 또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나다라 마에 선정하여 그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사례를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문제는 뭐 가에 나오는 법치주의의 두 가지 관점이 있어 A 대 B 두 가지 관점이 있고 이 관점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다라 마네 개를 각각 두 개씩 줄을 세워서 요거 분류해서 설명해보라 이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의 문제도 크레온, 안티고네, 정조 입장을 요약하고 하나 입장을 택하여 다의 홍인영이 밑줄 친 기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논술하라. 요약 대안 추론이고요. 다음 가를 요약한 다음에 나다라마를 사회 실재론과 명목론으로 구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라. 그러니까 2번 문제는 거의 사탐 문제고요. 1번 문제는 언어 문제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여대. 서울여대도 논술 시험 시간이 90분입니다. 자, 서울여대도 논술 시험 시간이 90분이고요. 문항이 얘네들도 두 문항인데 소문항이 있어요.
갈라집니다. 1, 뭐, 2, 1-1, 2. 2-1, 2.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리고, 2번이 통계 그래프,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 그 사회현상 설명 비판하고, 심지어 대안 추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 나오고요. 자료 해석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한 비판, 문제점 제시와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나온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검정색과 파란색 볼펜, 파란색 볼펜을 사용 가능하게 하는 특이한 대학입니다. 다른 대학들은 전부 검정색인데 이 대학만 그래요. 연필 샤프 사용 불가능, 수정액은 사용 불가능한데 수정 테이프 사용 가능한 게 특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집 다니는 이런 학과들이 이제 모집을 하는데 제시문인하고 자료 모두 교과서만 사용합니다. 교과서. 교과서에 있는 지문들 사용하고요. 주로 나오는 게 인문, 경제, 문학, 교육학, 여성학 같은 다양한 주제와 철학적이고 고전 문학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글과 고전 문학 나오면 독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문항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독립 문항입니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로 독립적이에요. 2번 자료 해석 따로 한다 이겁니다. 자료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림 데이터를 많이 주는 편입니다. 1번은 요약, 비교, 분류, 설명, 비판. 2번은 설명, 비판, 평가, 그래프, 도표, 해석 능력을 출제를 해서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채점합니다. 그래서 1번은 비교적 이제 간단한 언어제시문에 대해서 요약, 또 이제 서로 비교 설명, 비판형이고요. 2번 문제는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도표 그래프를 하는데 2017년 모의논술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도표 그래프 통계 자료를 줬는데 그 뒤에는 그전에는 이제 도표만 줬어요. 표만 줬어. 그런데 이제 2017년 이후에는 제시문과 자료 이렇게 연결해서 비판 설명 대안 제시형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지금까지는 계속 요 유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제시문의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90분 동안 신속하게 제시문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분량 제한은 없다. 분량의 제한은 없다. 그리고 원고지가 아니다. 유선지다. 원고지 형식이 아니고 분량 제한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90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묻는 소문항당 한 400자 정도 쓰는 게 필요하다 이거. 자, 이제 또 도표 자료는 인과관계나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주로 경제 자료, 사회 현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분석법이 간단하다. 간단해. 자, 이제 뭐 논술하라, 요약하라, 비교하라, 설명하라, 분석하라, 비판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술을 써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제시문 가의 기억에 대하여 실용의 입장에 근거하여 긍정적 전망, 그 다음 퍼트넘의 주장을 근거로 부정적 전망을 논술하라. 평가형이죠.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입니다. 이렇게 소문항으로 갈라져 있고, 이건 다시 또 자유의 관점을 요약하고, 나와 다의 입장을 비교하는 요약 비교형이죠. 그 다음에 기본 세 가지 원리의 한계, 민법의 한계와 해결 방안을 제시문 다, 그다음 표를 이용해서 자료를 해석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이제 5점 문제 그리고 이제 정오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성신여대 마지막으로 성신여대는 논술이 100분 동안 시험을 칩니다. 두 문항을 쳐요. 두 문항. 100분 동안 두 문항. 자, 근데 요게 제시문 개수는 한 3개에서 4개가 나오고 통계 제시문이 나오는데 통계 자료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재밌는 게이 대학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대학과 다르게 요게 시사적인 게 나옵니다. 시사적인 쟁점이 나옵니다. 시사적인 이슈가 나옵니다. 이게 사탕 관련된 시사적인 이슈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뭐 AI 나오고 그래요. 자, 각 문항당 800자에서 1000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900자, 1800자를 쓰는 겁니다. 900자짜리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800자 쓰는 거니까 봉도기에다랑 분량은 같네요. 자, 검정색 볼펜만 사용해야 됩니다. 연필 안 돼요. 자, 교정부 사용해야 되고요. 통합 교과형 논술이다. 그러면 국어 교과와 사회탐구 교과가 결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리적 분석 능력과 적응 능력, 그 다음에 논리적 일관성과 종합적 사고력, 이런 건데, 주로 이제 논술 문제는 비교, 분석, 적용, 평가형 요 단계를 넘었습니다. 넘어서서 자신의 견해 서술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견해 제시와 대안 추론까지 확장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요구사항은 2개 내지 3개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1단계 해결하고 2단계 해결합니다. 1단계는 요약, 비교, 설명, 비판이고요. 2단계에서는 대안 제시형 또는 자신의 견해 제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안 제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유행이죠. 제시문의 특징은 문학, 비문학, 통계 자료가 고루고루 출제되고요. 그리고 신문 기사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 내용과 보고서 이런 거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를 활용합니다. 뭐, 자, 독서, 생윤, 사문, 경제, 경제지리 이렇게 교과 이론을 설명해서요. 교과 이론을 가지고 사회현상, 기사에 나온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사례가. 특히 교과 이론과 연계된 실제 현실상의 문제, 그리고 시사적인 소재 이런 거 활용했어요. 뭐 자율주행차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윤의 이론 가지고 자율주행차라는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 적용하면서 푸는 겁니다. 특히 특정 쟁점, 상반된 쟁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와 의무론, 현실주의와 이상론 이런 제시문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죠. 사탄 교과서에 있는 개념 가지고 현실의 사례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900자 정도를 글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해력과 비판적 분석력, 창의력, 요약, 설명, 비판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고요. 뭐 형식적인 것은 글자 수에 따라 감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순 암기나 전공 지식이 아닌 고등학교 교과 과 정도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서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회 탐구에서 배운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제시문과 관련돼야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보면 K 씨의 사례를 A안과 B안을 각각 적용하여 순 혜택을 평가하고, 이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 나왔죠. 그리고 노인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를 통하여 논하라. 그래서 평가형과 대안 제시형이고, 이거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순 혜택을 잘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공자와 정약용의 관점을 비교 요약하는 문제 나왔고요. 다음에 학자금 탕감 대출에 대해서,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해서 찬반 의견, 주장을 밝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정약용의 관점에서, 네 관점이 아니고 정약용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정약용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추론하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된바 있습니다. 2교시 문제도 설명 인과 추론 문제죠. 경제 문제가 나왔죠.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 자, 그 다음에 이 국제 정세 속에서 반도체 동맹이 전개될 때 한국의 딜레마는 뭐고, 이때 한국의 대응 방식이 경제적인 측면과 안보 측면에서 논술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묵직한 현실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또 소재도 보세요. 지방 소멸이라는 소재 활용하고 있죠. 지방 소멸, 고향 사랑 기부제. 자, 그리고 또뭐두 가지 딜레마의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법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신여대는 좀 다른 요 덕성 동덕 서울여대와 좀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수능 전에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 전에 9월과 10월에 논술을 보는 그런 대학입니다. 수능 전. 그래서 가급적 수능에 부담을 가질 경우 이제 뒤쪽에 출제를 여러분이 하겠지만 뭐 수능 차지도 낮고 하니까 성신여대 준비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대 4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숙명여대와 이화여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